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 남당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제철을 맞은 새조개와 그리고 쭈꾸미 샤브샤브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쭈꾸미 샤브샤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고! 남당리에 가면은 많은 음식점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KBS 인간극장 미선씨네 집 편에 나온 집인데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 집이 이제 원 이름은 벌써 소문난 집이죠. 근데 흔히들 그냥 미선이네 집 뭐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이 집에는 뭐 지금은 새조개 샤브샤브, 쭈꾸미 샤브샤브가 아주 유명한데 좀 더 있으면은 이제 갑오징어도 유명하고 좀 더 가면은 이제 제철 맞은 이제 대하, 꽃게, 전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쭈꾸미 샤브샤브를 맛보려고 합니다. 이거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반찬이 아주 조개가 굉장히 화려한데 이야, 해산 먹으면 피조개 가리비 뭐 냉이에 청경채 제철 쭈꾸미 살짝 익혔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 쫄깃함이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쭈꾸미하고 냉이와 야채로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냉이 냄새가 아주 향이 아주 좋습니다. 향긋하고. 자, 이게 먹물라면이네요? 네, 이건 먹물라면이고, 먹물라면이 국물도 시원하고요. 이게 요즘에 바지락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까부터 들어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바지락이 살이 이거 아까부터 엄청 끓인 거거든요. 근데도 살이 이렇게 촉촉하게 찼어요. 아, 먹물라면 또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맛있다. 먹물라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택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철수만 여기 앞바다에서 잡은 고동불 충분인데 요새는 여기 보시면 알차가지고 너무 무거워요. 머리가 머리 들지도 못해. 근데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여기가 먹물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래서 넣으실 때는 머리부터 넣고 조금 누르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머리 들어가지고 먹물이 손님들한테 이렇게 뿜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새 쭈꾸미가 제철이다 보니까 이거 봐, 얘 머리 들지도 못해. 오, 낙지예요. 왜 이렇게 커요? 아, 손님들 문어인 줄 알아요. 이 안에 하얀 밥알, 다 익으면 하얀 밥알처럼 나오거든요. 다리가 빨개지면은 머리를 이렇게 잘라놓고 얘는 더 익어야 돼요. 요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야채랑
싸가지고 바로 드시면 돼요. 너무 오래 익히시면 질겨요. 내장인데 먹물 나오는데 고소해요. 근데 이거 원미지 드시면 맛있는데 요새는 알 많이 드시고 오셨잖아요. 와 밥이야. 이거 하나 드시면 쭈꾸마리 몇 천마리 드신 거예요. 그러게. 이거 지금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야채. 지금 지나 요즘에 나오는 거 제철 냉이하고 배추하고 이런 거 싸서 드시면 돼요. 아, 이제 쭈꾸미에 이어서 새조개도 잠깐 맛볼게요. 아, 새조개 봐라. 와, 이건 뭐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어.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어. 우와. 미선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여기에 KBS 뭐 방송에 동생이 나와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사람보다는 음식으로 그 다음에 김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자재 배추, 고추, 뭐 고춧가루 이런 거 다 집에서 다 많이 아빠랑 엄마가 다 농사지어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 안에 들기름하고 참깨, 파 이런 거 다 들어갔어요. 이것도 다 집에서 직접 농사지어서 들기름을 직접 짜고 저희는 참기름을 쓰지 않아요. 들기름 쓰고 우리 집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정말 단골로 하고 싶은 듯 그렇게 엄마도 옛날부터 그렇게 장사를 해오셨고 제가 지금 엄마랑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엄마 몰래 손님까지 좀 쏟아주기도 하고 많이 혼나고 이거 드셔보시고 쭈꾸미 샤브샤브에 라면 사리에 이어서 이 쭈꾸미 볶음에 이 볶음밥 이것까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과식하는데요 제가. 어우 아니 맵지도 않고 그리고 짜지도 않아요. 이 양념 맛이 정말 맛의 한 수. 정말 오늘 이 남당항에서 쭈꾸미 샤브샤브 그리고 살짝 또 새조개까지 맛을 좀 받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쭈꾸미 먹물에 라면을 또 잠깐 먹었고요. 그 다음에 쭈꾸미 볶음에 또 볶음밥까지 오늘 이 남당항에서 보시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남당항으로 한번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